자, 그다음 다시 다음 여기 보시죠. 주격 장치에 대해서 고정 분할과 가변 분할의 설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주격 장치에서 프로그램이 기억될 수 있도록 차폐 레지스터를 갖다 대서 메모리를 분할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메모리에 내부 단편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내부 단편화 발생하고 역시 외부 단편화도 발생한다는 걸잘 기억하시고, 가변 분할은 내부 단편화는 발생하지 않죠. 그러나 외부 단편화는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가변 분할 방식은 프로그램에 크게 맞게 차폐 레지스터를 갖다 대기 때문에 고정 분할보다는 좀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도 어차피 얘네들은 주격 장치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크기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보조 기억 장치를 꼭 주격 장치처럼 사용해서 좀더큰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속도는 좀 떨어지고 기술이 복잡하더라도 좀더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면 굳이 단일 프로그램 방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의미가 없죠. 그죠? 우리가 아주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고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면 굳이 가석 기억 장치를 이용해서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다중 프로그램 방식을 사용하는 거고, 여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는 고정 분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변 분할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떤 말을 표현하냐면, 얘는 고정이란 분할이 뭐가 되냐면, 이거는 페이지란 말을 써요. 페이지. 이거는 뭐라고 쓴다? 세그먼트다. 이렇게. 세그먼트.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주격 장치는 메모리를 분할한 거면, 이거는 프로그램을 잘라낸 겁니다. 아시겠어요? 프로그램을 잘라낸 크기가 고정됐다는 거야. 그 하나의 크기를 페이지라고 그러고, 이거는 프로그램을 잘라낼 때그 크기를 다르게 잘라낸다. 그래서 이거는 세그먼트란 말을 쓰는 거야. 혹은 세그먼테이션 기법, 페이징 기법. 뭐 특별하게 차이는 없으니까 페이지나 세그먼트 기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기억 장치가 요만하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OS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분할된 영역이 요 영역이야. 이렇게. 요 영역. 자, 그러면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요 영역에다가 요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돼. 이 프로그램을 올려서.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올려서 실행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너무 크잖아. 그죠? 이 프로그램이. 이거보다 더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반드시 요 영역에서만 실행을 해야 된다 하면은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다 올릴 수가 없다 생각이 드니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 잘라낸다.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잘라낸다. 이걸 우리가 4K라고 합시다. 4K. 그좀 남는 공간이 있겠죠? 한 2K 정도 짜투리 공간도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 잘라내서. 그럼 여기다 올리려면 얘를 다 올릴 수 없으니까 잘라낸 크기만큼 올린다는 얘기야. 이렇게. 4개로 잘라낼게요. 그럼 여기도 뭐가 될까요? 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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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K.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거를 우리가 페이지 플레임이라고 그래. 페이지 플레임. 페이지 플레임이다.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에 올라올 페이지가 4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다 올라와서 실행이 되면 좋겠지만, 그럴 순 없잖아요. 그죠? 크기가 너무 커지면. 메모리는 적어지고,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만 끌어올리자는 얘기예요. 당장 필요한 것만. 그래서 여기다가 번호를 부여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여기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 4번 페이지, 5번 페이지, 6번 페이지, 7번 페이지, 8번 페이지.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반드시 뭐야? 이게 다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당장 필요한 것만 일단 끌어올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1번에 올라왔어. 또두 번째 2번에 올라왔어. 두 번째 게 3번에 올라왔어. 4번에 올라왔다고 하죠. 5번에 올라가야 돼. 5번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데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당장 필요 없는 게 2번이다 그러면 2번을 빼버리고 여기다가 5번을 올린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교체하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아무리 큰 프로그램도 다 실행이 되겠죠. 단, 속도는 떨어지고 복잡해지는 것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페이지를 올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페이지 인이라고 하고, 페이지를 빼버린다는 의미로서는 페이지 아웃이라고 해. 페이지 아웃. 이런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수압 바꾼다는 얘기죠. 수압인이라고도 해요. 수압인. 이건 수압아웃이라고도 해요. 수압아웃.
그래서 이 자체 행위를 전체로 모아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다 묶어서 바로 스와핑이라는 말을 써요. 스와핑. 스와핑. 그러니까 페이지 기법이나 세그먼트 기법에서 페이지를 교체하는 형태를 계속 반복하면서 실행하는 이러한 작업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스와핑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교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작은 메모리 영역에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기법도 어디에선 존재했었나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존재했었어. 단일 프로그램에 오버레이라는 게 있어요. 오버레이. 오버레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오버레이는 어떤 거였어요? 단일 프로그램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프로그램 메모리가 하나밖에 못 올라가. 그러니까 큰 프로그램을 듬성듬성 잘라가지고 하나 올리고 실행하고 두 번째 올리고 실행하고 세 번째 올리고 실행하는 형태인데 비슷하지만 얘는 어떤 개념이에요?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순차. 얘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교체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이 교체와 순차를 정확히 구분하세요. 자, 오버레이와 스와핑의 차이는 어떻다? 오버레이는 옛날 거. 스와핑은 최근 거. 지금 쓰는 거. 그 다음에 오버레이는 한번 올라가고 내려가고 끝이야. 그러나 스와핑은 어떻게 돼? 교체가 되는 겁니다. 공통점은 뭐죠? 작은 영역에서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에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예를 좀 더 쉽게 들면, 저 오버레이는 만약에 6명이 먹는 그런 식당이 있다고 합시다. 한 20명이 식사를 해야 돼. 다 가서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6명 먹고, 그 다음에 2명 먹으면 되잖아. 이런 형태로 먹는 방법을 우리는 오버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명이 들어가서 먹는 식당에 2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나눠서 하나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 스와핑이라는 건 6인제 배구 있죠. 6인제 배구. 배구 알죠? 6명이 뛴단 말이야. 후보 선수까지 다 포함해서 20명이라고 하면 그 경기장에는 20명이 들락날락하지 않습니까? 수비가 필요하면 수비 보완하고 공격이면 공격이 보완이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체가 일어나면서 실행이 되잖아요. 이런 교체 개념을 갖고 있으면 바로 스와핑이고 교체 개념이 아니라 한번 수행하고 끝나면 끝나잖아요. 얘는 밥 먹고 하면 또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번 먹고 끝나는 거고 얘는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거니까 이런 6인제 배구 형태가 바로 스와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면서 수행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뭐가 될까요? 필요한 내용이 그냥 얘네들끼리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지금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요거에 대한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페이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6번, 7번, 8번까지.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정보 테이블을 뭐라고 하냐면 페이지 매핑 사상 테이블이라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라간 게 1번이라고 하면 1번 여기 100번지라고 하고 200번지라고 하고 여기 300번지, 400번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에 이제 기억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1번 페이지는 100번지다.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2번 페이지는 아까 없어졌고 몇이야? 없어졌어요. 여기는 올라가 있지 않아요. 여기는 올라가 있고 여기 올라가 있지 않다고 합시다. 3번 페이지는 300번지 올라가 있다고 합시다. 4번 페이지는 400번지 올라가 있다고 합시다. 5번 페이지는 아까 어디야? 200번지 올라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러한 형태의 상태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프로그램이 올라갈 때 1번, 만약 5번 페이지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 정보를 딱 기록한 다음에 정보를 올라가겠죠. 또 내릴 때도 정보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 테이블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걸 페이지 매핑, 페이지 사상 테이블이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고정 분할이라고 하는 페이지 기법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내부 단편화하고 외부 단편화의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내부 단편화. 4K라고 하면 여기도 4K잖아요. 그러니까 4K끼리 서로 교체해봐야 남는 분할된 영역을 쓰고 남는 공간이 없겠죠. 딱딱 들어자 맞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 짜투리 공간 있잖아. 우리가 프로그램이 다 4의 배수로 만들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31K짜리도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뭐 53K로 이룰 수 있다면 4로 나누면 어떻게 짜투리가 다 생기잖아. 그 짜투리는 버릴 거 아니면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2K짜리 짜투리가 여기에 4K짜리 올라왔다고 하면 이 공간은 쓰지 못하는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안 생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내부 반환은 반드시 존재한다. 다시 한번. 가상기억장치에 사용되는 페이징 기법은 내부 단편화가 발생한다 한다? 발생한다. 아주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외부 단편화는 어떻게 될까요? 외부 단편화는? 외부 단편화는 못 올라가는 게 없잖아. 아까 우리가 주격장치에 사용되는 가변 균열과 보정 분할은, 가변 분할과 보정 분할은 분할된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 그 영역에서 프로그램이 커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했죠. 그러나 여기는 어떻게 돼? 못 올라가는 게 어딨어. 교체는 다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외부 단편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변 분할에서 이 세그먼트 기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프로그램이 똑같은 크기로 잘라지는 것은 상당히 좋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나요? 자,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프로그램인데 내부적으로 속사정을 따져봤더니 여기가 입력 기능이야, 입력. 입력이 이만큼 생겼어. 그 다음에 여기는 처리야. 출력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4K 단위로 딱딱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 책 자체도 과목이 5개면 그 5개가 똑같은 페이지로 내용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프로그램도 어떻게 된다? 크게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입력 기능하는 프로그램, 출력하는 거, 뭐 데이터베이스 기능. 그러면 얘를 잘랐다고 합시다. 어떻게? 아까처럼 4K로. 그럼 이렇게 잘라. 이렇게. 4K로. 이렇게. 4K로. 4K로.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입력 처리, 입력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올리려면 요거니까 요 놈, 요게 1번이라고 하자고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면 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입력 기능은 입력 기능도 가지지만 출력의 일부도 가져가잖아. 또 내가 출력 기능 가져가려면 요 출력도 있지만 여기도 가져가야 되고 요 조금 남은 것도 가져가야 되잖아. 내가 데이터베이스 기능 가져가려면 출력의 일부도 가져가야 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 내용에 따라서 페이지 크기를, 분할 크기를 어떻게 되다? 분할하자. 이렇게. 그 크기에 잘라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크기에 잘라서. 요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바로 세그먼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 기법은 그 크기가 다 똑같아. 물론 짜투리는 존재하지만. 그러나 세그먼트 기법은 어떻게 돼? 그 크기가 다 달라. 그러니까 그 내용에 맞게 분할했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어떤 형태로 메모리에 기억이 될까요? 여기가 메모리라고 합시다. 이렇게. 운영체제라고 하면. 그냥 통으로 다 써. 이렇게 통으로 다 쓰고. 이게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존재할 거 아닙니까? 여기도 존재하고 여러 개 있다고 합시다. 이게 뭐 A 프로그램이고 이게 B 프로그램이고 C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자, 노란색을 A라고 할게요. A 프로그램이 올라와. 이렇게. 그렇죠? 왜? 이렇게 분할해서 쓰게 되면 곤란하니까. 하나를 통으로 다 써야 그래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요. B는 파란색이라고 할게요. B가 이렇게 올라왔어. 그 다음에 C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래도 막 분할이 되겠죠? 빨간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연속된 이 메모리 공간에 세 개의 프로그램이 크기가 다른 것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분할해서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여기는 A 영역이다, 여기는 B 영역이다, C 영역이다 쓰면 이 크기가 다른 것이 쓰기가 너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큰 공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나의 큰 공간을 확보해서 전체 공간을 만들어서 분할하지 않고 그냥 막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가 만약에 파란색 A 프로그램 올라가야겠다. 지금 올라갈 공간이 없다 하면 당장 쓰지 않는 이 노란색 B 프로그램에 날려버리고 여기다가 파란색 올려주고. 또 노란색이 아니고 이번에 빨간색 프로그램이 당장 올라가야 되겠다. 그럼 당장 필요 없는 이 파란색 부분을 없애버리고 다시 빨간색 올리고. 이런 형태로 계속 교체하면서 사용되는 기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세그먼트 기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구분이 잘 안 되잖아. 지금 우리의 색깔로 구분되지만 뭐 번호를 하나 매긴다. 1번은 A 프로그램이다. 여긴 없죠? 2번은 B 프로그램이다. 3번은 빨간색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프로텍션 키라 그래. 프로텍션 키. 그러니까 프로그램 보호키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 각각의 여러 개 섞여 있는 프로그램을 분할해서 그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기억장치 보호키는 중요한 거는 프로텍션 키 자체가 아니라
기억장치 보호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 속한다? 세그먼트에서 사용된다. 세그먼트. 그러니까 페이지 기법에서는 어떻게 돼? 아니 이미 분할돼서 그 영역에서만 A영역 프로그램을 쓰는 거거든요. 여기는 B면 B만 쓰고. 왜?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나 세그먼트는 이렇게 크게 분할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낭비가 심하니까 다 쓰고 거기다 이렇게 프로텍션 키를 프로텍션 키, 기억장치 보호키를 써서 좀 더 구분을 해주자. 이런 형태가 바로 세그먼트 기법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역시 내부 단편화가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분할된 영역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부 단편화는 발생하지 않잖아. 그러나 외부 단편화는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내부 단편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분할된 영역에서 쓰고 남는 공간이 없으니까 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분할된 영역이 없으니까. 역시 뭐야? 외부 단편화는 발생하죠. 왜 그랬습니까? 외부 단편화는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이만큼 있어. 외부 단편화 역시 외부 단편화도 뭐야? 다 내리면 다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발생하지 않는군요. 발생하지 않습니까? 내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 다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요구에 대한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볼 텐데 이 특징은 여러분이 그 책에 보시면 특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을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잘 읽어보시고 사용을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가변 분할의 특징, 세그먼트 기법을 잠깐 봐보세요. 책에. 찾았나요? 오케이. 가변 분할의 특징을 보세요. 그러면 세그먼트 기법은 블록이 가변적이라는 건 이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그먼트 사상 테이블이 필요하죠. 이것은 뭐가 돼? 지금 설명한 것은 페이지 기법에 대한 페이지 사상 테이블이지만 이거와 똑같은 세그먼트 페이지 기법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세그먼트의 근본적인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그먼트 기법에서는 기억장치 보호키를 필요로 한다. 요거 중요합니다. 세그먼트 기법에서. 그 다음 외부 단편화만 발생한다는 얘기죠. 외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으로 보면 내부 단편화 무조건 발생하지 않고 외부 단편화만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로 보면 외부 단편화가 발생하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보면 메모리가 이렇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보면 쓰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발생하지만 발생한다. 발생하지만 그걸 우리는 뭐라 해요? 체커보딩이다. 보딩. 논리적으로 볼 땐 절대 뭐야? 발생하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볼 때는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걸 체커보딩이라 그래. 체커보딩. 그 책에 보시면 체커보딩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외부 단편화만 발생한다. 그것을 실제로 논리적으로는 없어. 생각하면 없잖아. 다 올릴 수 있잖아. 그러나 기계적으로 보면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것이 체커보딩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외부 단편화가 발생한다고 보는 이유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없다. 논리적으로는.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발생한다. 그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기본 개념을 우리는 체커보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특징을 지금부터 설명을 잘 해볼 텐데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주요 기술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 등장이 되는 것이 바로 오버레이죠. 오버레이. 오버레이와 스와핑을 잘 비교를 하셔야 된다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오버레이는 뭐예요? 과거 방식이고 이거는 현재 방식이에요. 현재. 그렇죠? 얘는 순차적으로 수행한다면 얘는 뭐야? 교체하면서 수행하는 거지. 교체. 둘 다 뭐야? 공간이 작은 공간에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스와핑은 바로 페이징 기법을 말하는 거고 이 오버레이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크게 툭툭 잘라가지고 하나 실행하고 끝내고 두 개 실행하고 끝나고 세 번 실행하고 끝내고 이러한 거.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야? 여섯 명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고 이거는 6인제 배구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페이지 부재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부재는 페이지 폴트라고도 하죠. 페이지 폴트. 자, 이쪽으로 잠깐 가볼까요? 페이지 부재는 뭐냐면 지금 1번, 5번, 3번, 4번이 페이지에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7번을 올리라고 그래. 없잖아. 짜증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페이지 매핑 테이블에다가 그 정보를 수록하고 바로 디스크에서 그 해당되는 페이지를 가지고 메모리에 가져와야 되잖아. 부담스럽죠?
이걸 우리가 페이지 부재라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려고 하는 페이지가 주기억장치에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가 뭐가 발생된다? 페이지 불세가 발생한다.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당장 사용하려는 페이지가 7번이야. 주기억장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페이지 매핑 테이블에 그 정보를 수록하고 디스크로부터 그 페이지를 가져 끌어올리는 이런 형태를 페이지 부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려고 하는 페이지가 주기억장치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걸 우리가 페이지 부재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페이지 부재. 그래서 이 페이지 부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죠.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페이지 부재를 최소화시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부재가 너무 많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했더니 프로그램이 실행하지 않고 매번 뭐만 발생하네? 맨날 교체만 일어난단 말이야. 디스크를 끌어올리고. 운영을 잘못하면,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잘못하게 되면 교체만 한단 말이야, 교체만. 실행을 안 하고.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 바로 스트레싱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싱. 스트레싱은 어떻게 돼? 성능 저하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너무 뭐가 많이 발생이 돼서 페이지 교체가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페이지 불재가 발생이 되면 우리 성능이 점점 더 떨어지겠죠. 이걸 우리가 스트레싱이라고 한다. 자, 이거 기억하시죠? 스트레싱. 요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페이지 크기로서 좀 비교를 해볼게요. 페이지 크기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4K입니다. 큰 걸 우리가 4K라고 하고 작은 걸 1K라고 하자고. 프로그램 크기가 4K짜리도 있고 1K짜리도 있겠죠. 그죠? 그럼 페이지 크기가 작아지면 이렇게 쓸게요. 작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작아지면. 페이지 크기가 작아지면 페이지 크기가 작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내부 단편화부터 할까요? 내부 단편화 어떻게 될까요? 내부 단편화.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지 크기가 페이징 기법에서 내부 단편화가 발생한다 했어 안 한다 했어? 분명히 발생한다 했죠. 자주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기본 페이지가 4K라고 하면 짜투리가 생길 때 내부 단편화가 생기죠. 그러면 짜투리는 4K 이하잖아.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뭐야? 3.9K 정도 내부 단편화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나 1K가 되면 어떻게 돼? 그보다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페이지 크기가 작아지면 내부 단편화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해되시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4K로 분할된 영역에 1K 분할된 영역으로 보면 짜투리가 생겼을 때 1K가 좀 더 내부 단편화가 적어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페이지 사상 테이블은 어떻게 될까요? 페이지 사상 테이블. 이게 페이지 사상 테이블이라고 그랬죠? 자, 지금 현재 페이지가 7페이지니까 28, 지금 30K란 말이에요. 30K라고 합시다. 그러면 4K로 나누니까 몇 개가 돼? 7개 되고 47, 28. 그래서 2K가 남죠? 그러니까 7개의 페이지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2K가 바로 뭐야? 짜투리라. 그럼 페이지 7개의 정보를 기억해야 되잖아. 페이지 사상 테이블은. 만약에 이게 1K로 되어 있다고 합시다. 1K로 되면 30K니까 어떻게 돼? 30개의 페이지 정보를 기록해야 되죠. 그러니까 페이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떤 일이 발생이 된다? 아, 페이지 사상 테이블은 가장 더 늘어난다야. 그죠? 왜? 분할된 영역의 정보, 분할된 개수가 많아지면, 같은 크기에서, 잘라낸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페이지를 기억할 수 있는 정보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죠? 그 다음에, 페이지 부재는 어떻게 될까요? 페이지 부재. 페이지 부재. 요거 앞에서 정의했던 페이지. 현재 사용하려는 페이지가 없다면. 그러니까 페이지가 작아지면 큰 프로그램 올라가면 어떻게 돼? 교체할 일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작아지면 교체하는 일은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30K를 4K로 했다면 7개 페이지라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30K를 좀 더 작은 1K로 하게 되면 30이잖아. 그럼 30개의 교체가 일어날 때 뭐야? 페이지 폴트가 아무래도 더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아니,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3K를 만약에 15K로 나눴다 그러면 두 개잖아, 페이지가. 그럼 두 개 중에 하나 올라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교체가 일어날 일이 별로 없잖아. 페이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체할 일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페이지 부재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뭐야? 스트레싱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페이지 크기가 작아지면 이러한 단편화도 줄어들고 좋은 점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야? 페이지 부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스트레싱도 높다. 그러나 유용성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유용성.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만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페이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내가 당장 필요한 거, 만약에 페이지가 크면 필요 없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나. 그런 유형성이 여기는 좋아진다. 커지면 반대로 나빠진다. 그렇죠? 그 다음 입출력 효율은 어떻게 될까요? 입출력 효율은. 그러니까 입출력 효율이라는 것은 입출력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떨어지겠지. 페이지가 크면 한 번만 더 올리면 되지만 페이지가 작으면 엄청나게 많은 교체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입출력 효율은 떨어진다. 이런 형태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도록 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싱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죠? 구역성입니다. 구역성. 구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페이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페이지가 교체가 일어나면 항상 얘도 다섯 번 쓰고 얘도 다섯 번 쓰고 얘도 다섯 번 쓰고 얘도 다섯 번 쓰는 거 아니거든요. 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얘는 한 50번, 어떤 건 70번, 얘는 한 번밖에 안 쓰고 이런 어떻게 돼? 쓰이는 형태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때 그때.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시다.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모든 메뉴를 다 쓰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편집 기능을 주로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프린트하는 기능을 많이 쓴다면 그때 쓰는 페이지가 다 달라. 쓰는 사람마다. 그러면 항상 어떻게 돼? 그걸 갖다가 규칙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역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페이지를 하나씩 가져가는 거 아니고 논리적으로 하나가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7번 페이지 하나가 필요하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보니까 3개 정도 페이지를 가져갈 수 있어. 뭐라고요? 하나의 페이지를 당장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 가져가는 거는 기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3개의 페이지라고 하면 이왕이면 어떤 걸 가져가는 게 좋겠느냐? 옆에 있는 걸 가져가는 게 낫겠죠. 그죠? 그리고 자주 쓰는 걸 가져가는 게 낫겠죠. 그런 걸 판단해서 가져가는 것이 바로 구역성이다. 그래서 구역성이라는 것은 공간 구역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구역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많이 쓰는 거, 시간적으로 많이 쓰는 거 이런 형태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 그 시간 구역성과 공간 구역성을 구분해놨죠? 그 종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종류. 자, 시간 구역성. 시간 구역성은 거기 서브 프로그램 책을 보시면 반복 있지 않습니까? 반복. 그 다음에 부프로그램. 그 다음에 스택. 집게. 여기는 배열 순례. 그 다음에, 순차. 변수 선언 같은 거. 이게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해보신 분들이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대부분 프로그램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하나만 외워두시면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정확히 알아두시죠. 영어로도 알아두셔요. 영어로도. 공간 구역성과 시간 구역성을 잘 구분하자. 어떤 의미예요? 다시 한번 구역성을 얘기하면 여러분 그 이삿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삿짐 나르다 보면 아파트에 보면 이렇게 큰 판때기에다가 물건 올리잖아. 이렇게 TV나 냉장고나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한 크기를 실제로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가져갈 수 있는 크기라고 보자고. 그러면 여기 가져갈 때 TV하고 옆에 뭐 오디오하고 컴퓨터 가치가 올라가는 게 낫잖아. TV하고 그 다음에 저기 쓰는 뭐 장독대하고 같이 올라간다는 건 좀 안 맞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만약에 TV를 봐야 되는, TV를 세팅해야 되는 거면 거기에 관련된 걸 가져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보면, 내가 순차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순차 프로그램에는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내려가는 거라면 지금, 예를 들어서 5번, 6번, 7번, 8번, 9번 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지금 5번 페이지야. 가져가야 될 게. 그러면 밑에 걸 가져가는 게 낫지 위에 있는 걸 가져갈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 공간 구역성의 개념이고요. 반복의 개념은 내가 지금 7번을 사용하는데 6번, 7번, 8번이 반복 루프야. 그러면 얘네들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냐 시간 구역성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페이지가 크기가 작아지면 우리는 페이지 부재나 스트레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지 부재나 프레스가 나쁜 거잖아. 이걸 나쁘지 않게끔 알고리즘을 만든 걸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이거를 제대로 잘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구역성화시키면 좀 더 페이지 부재가 적어지면서 스트레싱의 가능성도 떨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구역성이고 마지막으로 작업집합이라는 거 있죠. 작업집합. 워킹셋이라고 하는 거요. 워킹셋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페이지가 항상 균일하게 사용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워낙 많이 사용돼. 어떤 페이지가. 다시 이쪽으로 와볼까요? 얘 4번 페이지하고 5번 페이지가 무진장 많이 사용돼. 얘는 70번, 얘는 100번이야. 나머지는 뭐 한 자릿수야. 그럼 얘네들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니까 페이지 교체가 많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들은 교체 대상에 제외. 니네들은 아예 박혀있어, 여기. 4번, 5번 페이지. 니네들은 안 바꿔. 메모리 아예 주격시켜놓으면 나머지가, 물론 지금 페이지가 4개지만 실제로는 몇백 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로 사용되는 그 페이지는 아예 뭐야? 주격장치 고정, 배치. 주전이야, 주전. 니네들은 빼지 않을 거야. 요거를 우리는 뭐래? 작업집합이라 그래. 그러니까 자주 사용되는 페이지 집합이 뭐냐? 그러면 워킹셋이고. 그래서 워킹셋은 자주 사용되는 페이지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프로그램 사용하는 사람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편집을 많이 하는 분들은 편집 페이지가 올라가 있을 거고, 뭐 워킹셋으로. 내가 막 프린터 출력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프린트 기능의 페이지가 주로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작업 셋, 워킹 셋. 그래서 이 기억장치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해 줘야만 책에 있는 내용도 잘 들어올 것이고 이해도 충분히 될 것이고 시험 문제도 잘 풀 수 있어요.